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왜 떨어지는지 분석도 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과장님,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레몽레인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주력 드라마를 이제 18개국에 수출하면서 가장 흥행에 성공했었던 기업이고요. 그쵸. 최근에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죠. 이 드라마가 지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가장 핫한 이슈를 좀 끌고 있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오늘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부터 강력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전일만 해도 지금 9%대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7%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온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초회 방송부터 6.1%의 시청률을 달성을 하면서 네. 스카이캐슬의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영을 시작한 11월 21일부터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24일 날 상한가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단기 급증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을 체크를 할 때 제가 어떤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네네. 일단은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자체를 볼 때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을 조금 벗어나서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을 볼 때는 지금 4분기가 결국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이 종목은 좀 성장 궤도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기업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내년에는 이제 올해 드라마를 9편을 방영을 했다라면 네. 내년에는 10편을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 방영 횟수를 늘리면서 실적들을 쌓아갈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은 이렇게 흥행에 성공을 했고 내년에 이제 방영하는 드라마들까지도 흥행에 성공을 잘하면서 편수가 늘어난 것까지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레몽레인 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지금 계속해서 좀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레몽레인을 우리가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 상승이 2만 3천 원 구간에서 4만 원대까지 네. 나왔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3만 2천 원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단 당장에 이제 제가 권유를 드리는 것은 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네. 상황이고 그리고 신규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당장 모든 비중을 투입해서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만 2천 원 구간, 이 구간, 현재가 구간에서 분명히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제가 일단은 손절가 한 2만 4천 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보시면서 지속적인 분할 매수로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안내를 드리면서 네. 레몽레인은 오늘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레몽레인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인데 회사의 전체적인 이 볼륨을 봤을 때 내년에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씩 차근차근 조정 시에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레몽레인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교촌 FNB입니다. 교촌 FNB가 이제 월드컵이 시작할 즈음에만 해도 그 전부터 이제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쭉 올라오면서 월드컵에서 뭔가 좀 특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또 아쉽게 패배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일까요? 또 주가도 오늘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교촌 FNB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월드컵 개막과 관련해서 이런 외식업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강력하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개막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들은 일부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게 됐고 지금 실제로 개막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우루과이전이나 가나전에서 이렇게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적인 포르투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개막과 관련된 이러한 테마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21일 개막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오늘 하락마저도 어제 이제 가나한테 3-2로 진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락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단기간 계속해서 월드컵과 관련된 테마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올 때도 월드컵에 대한 이런 기대 수요들이 발생을 했었고 지금 주가 하락 같은 경우는 월드컵 속에서의 실적 저조로 인해서 앞으로 크게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동사의 주가 흐름은요. 앞으로 이제 H조 이번 주 금요일 밤 12시 정확히는 토요일 0시죠. 네, 이때 이제 정확히 포르투갈이랑 경기를 진행을 할 텐데 여기에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16강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진출 여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촌 FNB는 단기간 이런 월드컵 테마에 대한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동사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상장을 했던 게 20년도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결국 좋지 않은 흐름에서 이제 상장을 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 속에서 흐름들이 계속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 번에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수요 집중을 한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월드컵이 더욱더 잘 되면 좋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해놓고 보더라도 이 교촌 FNB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코로나 이후 인건비 증가나 원자재 증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억에서 200억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매출액 성장은 이어왔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월드컵 때문에 한 번에 강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긍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액 성장을 이끌어왔던 부분이 영업이익까지도 이어진다라면 지금 충분히 그러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온다면 향후 지금 월드컵으로 인한 차익 조정이 나오더라도 N자 패턴을 그리면서 향후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확률도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교촌 FNB 같은 경우는 향후 투자 종목으로는 조금 적합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월드컵 테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은 월드컵 테마에 맞춰서 좀 움직이되 조정이 충분히 나왔을 때는 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종목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가능하고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이 13,5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촌 FNB 월드컵 특수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오히려 좀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테마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 기업 자체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기대감을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으니까요. 교촌 FNB는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Y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인이라는 종목은 치킨이 나왔으니까 이제 맥주도 나와야 되겠죠. 예, 마지막 맞습니다. 종목은 제주맥주입니다. 하지만 네. 제주맥주도 오늘 주가는 좋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0%대 하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주류 관련 기업이고요. 수제 맥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제주의 특성을 좀 담은 그 제주 위트에일이 주력 상품이고요. 네. 이런 상품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수제 맥주 쪽에서는 점유율 30%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 마찬가지로 좀 설명드리게 되면 월드컵 개막식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 나왔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교촌 F&B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H조의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지 아닐지 결정되는 그런 테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제주 맥주마저도 월드컵과 관련된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필히 체크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는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주 맥주라는 기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촌 F&B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점유율을 30%를 가지고 있는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수제 맥주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1개년 이렇게 적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한 3, 4년 계속해서 지속적인 적자가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제주맥주라는 기업을 단기적인 테마마저도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확률이 낮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사의 펀더멘탈마저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제주맥주라는 기업은 단기적인 테마적인 흐름으로 보기에도 조금은 불안정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적자의 흐름이 결국엔 흑자로 돌아서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가 나올 때까지는 이 제주맥주라는 기업을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보건 아니면 단기적인 테마로 보건 지금 흐름에서는 조금 약하다. 네. 월드컵에서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펀더멘탈도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1435원이라는 바닥이 깨지게 된다면 지속적인 추가 하락 추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한 상황인 만큼 제주 맥주는 제가 오늘 월드컵 관련 주지만서도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리스크를 최대한 좀 관리를 하시면서 보시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는 지금 1400원,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0원으로 제주 맥주는 손절 라인을 정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교촌 F&B와 제주 맥주 뭐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종목이었고 최근에 같은 이유 때문에 올라왔지만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완전 또 상반되게 주셨습니다. 교촌 F&B는 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제주 맥주는 지금 어쨌든 돈을 버는 기업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라노 세 종목의 대응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현호 과장과 함께 좋은 전략 세워봤는데요. 과장님 오늘 또 좋은 전략 네. 한번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